안녕하세요. 이렇게 방한 구석에서 책상 위에서 이렇게 꽃을 키우고 있고 저쪽에는 다육식물을 키우고 있는 초록수민입니다. 와, 너무 예쁘죠? 지금 꽃이 너무 예뻐서 영상 한번 찍어봐요. 우와, 행복해. 이게 크리스마스 이브날 제가 사온 아젤리아 잉카고요. 제가 잘 몰라서 처음에 이제 꽃 몽우리가 이제 금방 개할 줄 알고 꽃 몽우리가 많이 맺혀 있는 아이를 사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꽃이 이제 피어난 게까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일 전에 꽃이 거의 이제 필것 같은 아이를 사왔는데 거의 지금 만개하는 중입니다. 이틀 만에. 그리고 저 아이는 몇 송이 피어 있어가지고 요 아이가 신품종이래요. 아젤리아 아쿠아 플러스. 아쿠아 플러스. 예쁘죠? 여기 입장에, 아이고, 아이고, 입장에 이제 깨순이에요? 깨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또 신기하게 예뻐가지고 한번 사왔습니다. 꽃이 피면 행복하고, 또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요 아이는 제가 2달 전에 사와서 처음에 모르고 너무 작은 분에 심어줘가지고 말라서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다시 큰 분에 옮겨서 과습으로 죽을 뻔했어요, 또. 근데 이제는 딱 맞는 화분에 제가 심어준 것 같아요. 몇번 이렇게 고생을 하더니, 이렇게 새순이 나고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 아이는 보랏살이에요. 꽃을 키우면서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시들스름하면 속상하잖아요. 근데 또 제가 또잘 관리해서 다시 싱싱하게 키우니까 이게 또 보람이 있고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식물을 키우면서 이렇게 다시 또 잘해주니까 잘 크고 조금 소홀하면 시들해지고 이렇게 내 사랑과 관심에 따라서 얘가 잘 자라고 안 자라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꽃이 이렇게 펴주고 행복해요. 어떻게 바라보면. 이래서 다들 꽃을 많이 키우시나 봐요. 그러니까 예쁜 화분에 이렇게 심어주니까 꽃대가 또 계속 올라와요. 너무 예뻐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요렇게 예쁩니다. 요렇게 꽃이 계속 피어주는 모습이 고맙고 행복해져요. 집 한쪽이 이렇게 꽃이 피니까 다들 왔다 갔다 하면서 지켜보면서 이제 같이 기분이 좋아지네요. 저녁에 지는 해가 집 안을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 모자라서 식물등이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숙여서 이제 식물한테 빛을 주니까 방에서도 식물들이 꽃이 이렇게 잘 피고 예쁘게 성장하네요. 행복해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예쁜 우리 집 식물들 모습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렸어요. 다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